안녕하세요, 첼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이적시장이 마감되면서 한국시간으로 7시에 이적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적시장을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이적 금액에 따라서 잘 못 보냈다고 볼 수도 있고 잘 보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적 금액은 추후에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1000억짜리 선수도 잘하면 그 가격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2-300억짜리 선수도 못하면 야 이거 괜히 돈 엄한 데다 썼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제가 볼 것은 방출이 제대로 됐느냐, 내보내고 싶은 선수를 제대로 내보냈느냐, 그리고 데려오고 싶은 선수, 그러니까 보강해야 될 포지션에 제대로 보강이 됐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미네는 오도이의 어떤 점을 보길래 꾸준히 노리지? 약간 그거 같아요. 일단 써보겠다. 왜냐면 선택이적이에요. 일단 이적료가 높다라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선택이적이야. 그러니까 써보고 산초처럼 터지면 쓰고 아니면 돌려주겠다 이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선 그거는 달갑지 않죠. 사갈 거면 아예 사가든가. 그럼 일단 수밀은 안 사고 이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예상이에요.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웃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4,500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 사이. 그걸 지른다면 되게 간단하진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안 팔고 되게 대부분 임대로 나가고 있고 아무도 안 판 상태에서 파티를 살 수 있을까? 정리 없이 파티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이들은. 물론 첼시 팬으로서 이렇게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 팬으로선. 하지만 아쉬운 거는 역시 방출입니다. 첼시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많은 감독의 교체가 있으면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던 이 스쿼드를 결국엔 또 정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 나가는 선수들도 대부분 임대가 돼버렸고, 뭐 바클리, 치크라든지 대부분 임대가 됐고, 유망주들도 정말 많고, 정작 팔아야 될 선수들은 팔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적 시장 때 뭐 파티라든지 라이스라든지 꽤 원하는, 첼시가 원하는 자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영입해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입들,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티아고 실바라든지 치레리라든지 좋은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출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뭘까, 인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한 점 내린 A를 줬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영입만 놓고 봤을 때, 방출 말고 영입만 놓고 봤을 때 A+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퀄리티를 가져가면서 램파드 감독 체제를 조금 공고히 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영입만 봤을 땐 A+지만 방출까지 같이 보는, 이적 시장을 통으로 놓고 본다면 A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제가 봤을 때는 보강보다는 보완입니다. 팀이 워낙에 강하고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라, 피르미노, 마네, 뭐 알리송, 뭐 아놀드, 반다이크,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강 측면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베르너 딜이 약간 실패하면서, 베르너 딜이 약간 무산된다고 할게요. 무산되면서 디아고 조타로 좀 넘어간 느낌이 있고요. 디아고 조타 훨씬 좋죠. 리그 적응도 잘 돼 있고, 리그 적응이 필요가 없고, 일단 최근엔 골도 넣으면서 빠른 적응하고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월드클래스 활약을 보여주던 선수를 이 중원의 약간 양질? 다양성?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데려왔고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피치 못할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의 부침을 겪고 있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영입이 없기 때문에, 영입에도 대대적인 영입이 없고 나가는 것도 뭐 엄청나게 잘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보냈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완벽했다 이거보다는 잘 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클럽 감독이 베르너를 좀 더 원했는데 잘 안 됐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도 루이스를 좀 더 원했는데 잘 안 됐고, 약간 요런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B+를 줬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리버풀은 좋은 스쿼드, 리그 내에서 챔피언을 할 만큼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보완이 정말 잘 됐기 때문에 B+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 아스날? 파티 정말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에 파티만한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이아웃이 정말 그게 맞다면. 근데 와, 아스날도 돈 꽤 많다. 근데 저는 이 아스날은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적 시장을 잘 보내기, 그러니까 영입만 되게 잘하고 잘 내보내고 이것만이 잘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것도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스날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바요스를 다시 데려왔고, 오바메양을 재계약했고, 윌리안을 FA로 데리고 왔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실속을 잘 다져나가면서, 오바메양 같은 선수는 지금 구할 수가 없거니와, 이런 공격수를 구하기도 없거니와
돈을 투자한 다음에 아스날에 가장 많은 돈을 썼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공격수를 그냥 남겼고, 윌리안 같이 뭐 리그 내에서도 탑급에 들어갈 수 있는 윙어를 FA로 데리고 왔고, 세바이오스 아르데테가 잘 쓸 수 있는 세바이오스를 또 남겼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그냥 A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토마스 파티로 방점을 찍어주면서 아스날은 뭐 다른 팬들이 봐도 부러울 만큼 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바이아웃도 좀 적었거든요. 4,500만 파운드에서 5,000만 파운드 유로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굉장히 좋은 영입들도 많이 했고 방점도 잘 찍었다. 마갈라스도 그렇고요. 뭐 센터백이 불안하고 윙어가 좀 아쉽고 공격수는 나가면 안 되고 빡투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잘 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물론 이 구슬들이 맞춰져야겠지만 아르데타 체제에서 쭉 올라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아르데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영입들이 잘 됐다. 대신 아쉬운 거는, 여기도 A플러스를 줄라다 아쉬운 건 역시 방출입니다. 방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처분해야 될 만한 선수들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제가 선수가 누가 나갔어야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팀에 애정이 있는 분이 꼭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누가 방출 대상에 있었는지, 그런 선수들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건 첼시랑 비슷해서, 물론 첼시도 영입은 잘했지만 만약 목돈을 쓰기도 했고 리그적인 문제도 조금 남아있어서요, 똑같은 A를 줬습니다. 여기도 보완입니다. 워낙에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었고 뭐 센터백이 불안해서 페르난지뉴가 내려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센터백 정도만 보강하고 풀백 정도만 보강하면 되겠다, 즉 수비진만 보강하면 되겠다 했는데, 많은 분들은 목돈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불안하면 보강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지 아케도 돼갖고 루벤 디아즈도 데리고 왔고, 특히 디아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목돈, 뭐 아케도 비쌌지만요, 굉장히 많은 목돈을 들여서 6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수비 퀄리티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르노이사네, 똑같은 이제 역할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르노이사네의 빈자리를 또 이제 페란토레스로 메웠기 때문에 보강보다는, 지금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강한다는 느낌보다는 보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빅딜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루벤 디아즈가 비싸기는 비쌌습니다.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가 거론되고 있는데, 옵션 포함 아니고 뭐 이런 걸 떠나면, 맨시티 팬들이 원하시는 뭐 풀백에서의 빅딜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엔 풀백도 정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이너스 요인인데요, 풀백을 살려면 풀백이 정리되어야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약간 맨시티 팬들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풀백이지 않을까. 물론 좋은 선수들입니다만 맨시티 팬들의 마음을 충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를 줬습니다. 에버튼은 탑6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을 제가 좀 본 게 있잖아요. 안다고 표현 안 할게요. 감히 감독님의 전술을 제가 안다 얘기하는데, 그 안첼로티 감독님은 다다익선에 강하신 것 같아요. 스쿼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강하신 것 같아요. 레알에서 유독 잘하셨잖아요. 스쿼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강하신 스타일이에요. 아약스의 이제 데너그나 이제 나겔스만 이런 감독은 주는 대로 잘하시는 스타일 알죠? 주는 대로. 근데 무리뉴 감독님, 안첼로티 감독님은 요번에 토트넘 전만 딱 봐도 공격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공격적으로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무리뉴 감독님이나 안첼로티 감독님은 양질의 퀄리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과를 내시는 것 같아요. 국가면으로 봤을 때는 에버튼이 A플러스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빅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에버튼은 옛날부터 꽤 좋은 스쿼드, 상위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스쿼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위권, 어쩔 땐 하위권까지 내려가는 중하위권의 성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꽤 좋은 선수들을 연결고리를 지어줄 만한, 꽤 좋은 선수들의 연결고리를 지어줄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스, 알랑이 오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고 있습니다. 투쿨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특히 하메스 같은 경우에는 안첼로티 감독이 왜 이렇게 누누이 원하고 얼마나 잘 쓰는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라운드 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이적 시장만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감독이 잘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에버튼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입이 있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적은 영입이 있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을 데려와도 감독이 잘 쓰고 팀의 효과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버튼은 유일하게 A플러스를 받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버튼은 지금 고작 4라운드 했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을 만큼,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에버튼은 A플러스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이 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메스가 만약에 부재할 시에 그걸 이어가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요, 영입만 놓고 봤을 땐 에버튼이 제일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영입 면에서는 자신들이 보강해야 될 포지션을 센터백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군데군데 다 잘해버렸습니다. 뭐 워낙에 골키퍼는 좋았고 풀백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레길론으로 보강을 했고 백업 공격수가 없으니까 비니시우스 그리고 도어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강을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일 임대로 방점을 찍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될 곳을 막 엄청난 목돈을 쓰지 않고도 보강을 잘 해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레길로는 바이백이 존재한다는 거, 베일은 터져도 임대라는 거, 그 정도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토트넘의 이제 뭐 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토트넘이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적을 냈다라는 건 토트넘 보드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베르통원이 비어있는 이제 빈자리를 메울, 물론 탕강가도 있고 토비도 있고 뭐 산체스도 있고 뭐 이런 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명쯤은 더 영입이 되지 않았을까, 타팀 팬이 봤을 때입니다. 뭐 토트넘 팬들은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한 명 더 영입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A+보다는 A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거론한 대로 뭐 바이백도 있고 임대도 있고 조금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A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랄까 맨유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산초인 것 같아요. 맨유는 정말 산초를 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첼시의 약점과 맨유의 약점을 같이 놓고 보면 동일어가 하나 나와요. 산초라는 동일어. 전문 윙어가 하나 필요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의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윙어가 부족하다는 거, 그건데 산초라는 답에서 첼시와 맨유가 같이 공존해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직전감으로 빨리 하나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카바니를 찬성했지만 카바니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카바니는 맨유 팬이 계시다 그러면 좀 쟤는 첼시 팬이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 이럴 것 같은데 이 이적 시장 내내 맨유를 조심스럽게 봤다는 느낌 뭐냐면 카바니의 네임밸류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드진이 폼이 엄청 좋아, 폼이 엄청 좋으면 또 인정이 되는데 주급도 비쌀 거란 말이죠. 많이 깎아도 카바니가 워낙에 받는 주급이 높으니까 또 질라탄하고는 또 별개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약간 네임밸류가 높으니까 팬들에게 보여주는 면책성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게요. 마샬 백업하기엔 주급이 너무 세죠. 어디까지 떨기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꽤 많이 떨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떨기느냐가 문제죠. 어디까지, 어쩔 수 없지. 너무 큰 패배잖아요. 6-1은 제가 봐도 맨유가 옛날에 맨시티한테 그렇게 패배하고 처음 아닌가요? 솔샤르 감독과 램파드 감독의 단점을 하나만 집어달라 그렇게 물어보시면 맞아요.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똑같은 토트넘이에요. 무리뉴 감독은 어느 이제 포인트에 승부수를 던져야겠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램파드 감독과 솔샤르 감독은 그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램파드 감독과 솔샤르 감독이 용병술이 좋다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후반전에 그걸 수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즉 전반에는 잘못 들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는 전반에 잘못 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경험 부족에 오는 것 같아요 둘 다. 램파드 감독과 솔샤르 감독의 경험 부족이 분명히 있어요. 무리뉴 감독 때문에 그 두 개가 금방 드러나긴 했죠. 솔직히 맨유는 좋은 전술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맨유 팬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맨유는 좋은 전술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맨유가 원했던 거, 맨유는 첼시와 같은 고질병, 그러니까 첼시랑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첼시도 공격진은 화려한데 왜 자꾸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지? 크랙을 내줄 만한 선수가 없지?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시포드, 마샬,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이렇게 정말 엄청 화려하거든요. 리그 내에서 봐도 탑급에 들어갈 만한 이런 공격진이 방점을 못 찍어주고 균열을 못 내주는데 딱 산초라는 이름이 필요했거든요. 첼시도 그래서 1월 2월에는 산초를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첼시엔 플리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지금 맨유에는 그런 크랙을 일으켜줄 만한 전문 윙어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유망주로 대체를 하면서 트라우레로 대체를 하면서 맨유 팬들이 봤을 땐 뭐 보드진은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맨유 팬들이 봤을 땐 다소 실망하실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카바니의 영입, 카바니가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안 좋다고 보는데 일단 폼이 안 좋다라는 거,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폼이 안 좋다라는 거, 예전에 카바니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주급을 많이 깎겠지만 그래도 주급이 백업치고는 비쌀 확률이 높다라는 거, 물론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팬들의 충족치를 못 채워주겠지만 네임밸류만 높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책성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카바니가 이렇게 이적설이 나다가 마지막 날에 마무리가 된 거면 팬들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약간 막판에 이렇게 물살을 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 팬들이 보셨을 때는 야 이거 네임밸류만 높은 선수로 그냥 면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특히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왼쪽 풀백이 보강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알렉스 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본 적도 있는데 알렉스 텔레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많습니다. 풀백치고는 공격 스탯이 너무 높고 잘하기도 되게 잘하고 공격적으로 뭐 크로스라든지 이 공격 작업을 할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요. 리그 적응 문제만 잘 거친다 그러면 왼쪽 공격력을 살려줄 만한 영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격도 높지 않고 그런 영입도 있어서 막판에 이제 맨유가 이렇게 선수들을 사오면서 맨유도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내면서 좀 점수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아니 걔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되잖아. 에이 걔가 무슨 B야, 걔가 무슨 C야, 걔가 무슨 A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 첼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죠. 아무튼 이적시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이적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이적시장은 이렇게 문이 닫았습니다. 첼시는 8명의 영입을 해내면서 베르너, 하베르츠, 티아고 실바, 말랑사르, 은부암바, 지에흐, 벤치를 거기에 맨디까지 영입을 해내면서 첼시도 꽤 알차고 훌륭한 영입시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